한 걸음 더 가까이 내게 넌 이제 내 거야 And next to the sound And then 남력이 Yes, when 나는 놀라 우린 ladies Only 나를 왕언니 나는 몰라 Step in 꿈으로 아찔한 곳으로 Welcome to my fantasy 정신 쏙 빼줄 거야 참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land Hello 네, 안녕하세요. 현재 다리에 털이 없는 배우 정성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겨드랑이에 털이 없는 배우 전미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털이 없는 채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과 의례처럼 이번에도 털이 없는 채로. 네. 참 이 왁싱을 하니까 말이죠. 기분이 매우 상쾌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좀 만질만 하더라고요. 네, 아까 되게, 보니까 네, 되게 이렇게 매끈매끈하죠. 네, 매끈매끈. 예, 깔끔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다리가 매끈매끈한 건 오늘 이 시상식의 이 진행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매끄러운 시상 감사드립니다. 제 친한 친구가 네. 선배님의 너무 팬이어가지고 선배님의 어떤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래떡을 뽑아내듯이 노래를 잘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날 제가 토를 했나요? 오늘 공연을 보니까 춤추시는 몸도 네네. 가래떡처럼 자, 두 분 너무 찰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네. 시상식에 걸맞는 언어를 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털과 가래떡으로 시종일관 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상을 하러 나왔어요, 저희가.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데 제일 부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지만 박수를 제일 많이 받는 네. 그런 역할들이죠. 네. 주연상 네. 시상입니다. 먼저 남우주연상 후보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뭐 상투적인 말씀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누가 받아도 손색이 없는 네, 그런 후보들입니다. 네, 네. 전부 털이 있습니다. 고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더 떨리네. 이때 기분 너무 잘 알아요. 옆 사람한테는 아예 나도 아니야 이러면서 받고 싶어하고. 막상 받으면 이러고. 자, 제2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남우주연상의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시라노의 홍강호 배우님. 시상 이어주시죠. 네, 자 이번에는 여우 주연상. 네. 시상이죠. 네. 제가 후보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와우. 자 영상 함께 보시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옥주현. 레드북 유리야. 아리랑 윤공주 어쩌면 해피엔딩 전미도 마타하리 차지영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혹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람인 줄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 제2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여우 주연상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전미도. 전미도 배우는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클레어 역할을 맡아서 똑똑하고 명랑하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로봇을 연기했습니다. 사랑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배워나가는 로봇이지만 더 인간적인 클레어를 연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앞에 저희 팀에서 받아야 될 상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프로듀서상까지 받으니까 무대는 배우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일하게 배우로 올라와 있는 제가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근데 막상 시상하러 올라오니까 작년에 받았는데 이거 또 받으면 정말 욕먹을 텐데 그러면서도 막상 받으니까 유일한 소극장 뮤지컬 후보였잖아요. 묘한 쾌감도 들고 감동과 어떤 벅차오름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공존하는 걸 보니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하면 다른 작가, 작곡가님들이 저 안 써주실 수도 있는데 나는 휴, 윌 두 사람이랑 작업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냥 참여했을 뿐인데 두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휴 정말 고마워 윌 땡큐 so much. 함께 작업했던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을 제가 작업자로서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또다시 이 팀이 만나서 작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란문화재단 또 대명문화공장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경수 PD님 드레스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받았으니까 드레스값 쏠게요. 제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올리버 김재범, 정문성, 정욱진 그리고 함께 클레어를 만들어준 이지숙, 최수진 배우분들께 고훈정 성종환 제임스에게도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다 같이 만든 거니까 이 상의 기쁨을 다 같이 누려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 가지를 한 번에 못하는 성격이라서 올해가 저희 극단 맨시어터 10주년 기념 공연이 있었는데도 좀 클레어에 집중하고 싶어서 고사를 했거든요. 이해해 주신 저희 극단 우현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그리고 작년에 받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감사 인사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할 때 저 배우하는 거 너무나도 응원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 한정자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객 여러분, 어쩌면 해피엔딩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해피엔딩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카페 식구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